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7일 원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 저녁 증상이 악화돼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원주시는 이 환자의 추가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자들을 자가격리했는데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원주의 검사 건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밤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A씨의 동선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A씨는 애초 23일에는 집에서만 지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오후 5시가 넘어서 1시간가량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선 A씨는 흥업면에 주유소와 현금 인출기를 들른 뒤 무실동과 흥업면에 점포 3곳을 거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2명, 주유소 직원 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촉자가 원주 관내가 21명이고요. 서울시에서 그 직장에서 접촉하신 분 8명은 서울시를 이관을 해서 저희가 21명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시는 접촉자를 격리하고 방문 장소 소독을 마쳤습니다. 확진자 A씨는 어젯밤 기침과 고열 등 폐렴 증상이 악화돼 국가지정 음압병상인 강원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분이 그 신우신염이라고 콩팥에 그 염증이 있는 질환이 그게 이제 열이 있고 이미 그런 상태에서 이게 감염이 되셔가지고 상태가 악화되셔서 이제 6시 20분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주에서는 검사 의뢰자가 크게 늘어 현재 23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검사 진행 건수가 367건인 만큼 검사의 대부분을 원주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 호흡기 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에 원주 지역 병원은 오늘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명단을 전달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유증상자는 280여 명인데 아직 상당수의 신도가 연락이 닿지 않아 코로나19가 자칫 도내 여러 곳으로 확산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최초로 강원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확진 환자가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는 확진 환자 대부분이 16일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는 강원도가 파악한 현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신천지 신도가 2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는 1만 331명에 불과했습니다. 신천지가 최대 6개월씩 개별 접촉을 이어왔지만 정식 신도로 인정받지 못한 교육생 3천여 명을 제외한 결과입니다. 사실 명단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학생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주 확진 환자도 처음에는 신천지 신도임을 속여 방역당국에 혼란을 줬습니다.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CCTV하고 카드 확인, 조회 내역을 경찰에 좀 확인 의뢰할 생각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강원도와 연락이 닿은 신천지 신도 가운데 유 증상자가 280명에 달할 정도이지만 신도와 교육생 2,600여 명은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상호 감염에 따른 대량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의료기관을 증상 단계별로 경증, 중증 기관 등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대량 확산에 대비하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지 않은 신천지 신도로 인해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주에서 나온 첫 확진 환자가 신천지 신도인 걸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 전용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유증상자부터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신천지 교회 앞입니다. 교회 건물 주차장에 신천지 신도들을 위한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와 내리지 않은 채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이후 검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원주시 의사회가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원주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되도록이면 주말 동안에 단시간 내에 전수 대상자들의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주시는 신천지 시설 25곳에 3월 12일까지 일시적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분간 집회 자체를 금지했으며 경찰 인력과 순찰차 등도 동원돼 수시로 시설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등 7,01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유증상자와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신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고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뭐 이렇게 기침만 해도 그런 발열이나 이런 거 없어도 다 신천지 안에서는 다 유증상자로 분류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한편 성지순례를 다녀온 여행객 90여 명에 대해서는 1대1 모니터링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할인율 상향을 명시해 도내에서도 지역화폐 할인이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어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역경제 분야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확대와 할인율 10% 상향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전자화폐 발행을 앞둔 강원도와 3월까지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을 늘린 각 시군의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라앉은 관광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강릉선 KTX에 4시서 5만 원 상품이 다시 출시될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TX 이용객들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서울에서 강릉까지 4명이 5만 원에 이용하는 요금 할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시서 5만 원 상품은 어른 4명의 정상 요금 11만 400원보다 54%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선 아리랑 열차, 바다 열차, 백두대 간 협곡 열차 등 관광 열차는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올해 새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이 3월 중에 도내 각 소방관서에 배치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소방공무원 수가 정원보다 모자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헬기 조종과 헬기 정비 1명씩을 포함한 신임 소방관 185명을 소방학교 교육이 끝나는 3월 중에 도내 소방관서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도내 소방공무원 수는 3,632명으로 늘게 됐지만 정원 3,690명에 비해선 여전히 58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군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3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42차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35곳을 선정한 가운데 도내에선 강릉과 춘천, 원주, 동해시가 계속 남아있고 고성군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년간 분양 승인 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재고 숫자의 5% 이상인 지역으로 미분양 우려에 해당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의 선정 기준은 미분양 세대가 500세대 이상으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선정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연기된 가운데 시내버스 운행 시간도 조정됩니다. 강릉시는 각급 학교의 개학이 2주간 연기됨에 따라 시내버스의 방학 평일 시간 운행 방식을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